안녕하세요.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작할 오브젝트는 사면과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 청소기 모양 오브젝트를 만든 후에 회전하여 배치하고, 오른쪽 로봇은 좌우 대칭형에 맞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고,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청소기 형태는 다음처럼 제작을 할 텐데요. 안내선을 배치하고,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먼저 제작을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위스는 4, 하이트는 15를 입력해서 손잡이 형태대로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위스는 2, 하이트는 38을 입력해서 중간에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도색된 컬러를 일단 배치해놓고요. 상단 손잡이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명 컬러 검정색을 지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5, 2, 2mm를 사례로 입력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가운데 점열은 나중에 제작이 끝난 후에 한 번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반복적인 형태를 위해서 선택 도구로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를 합니다. Ctrl D를 두번 누르고 그림과 같이 반복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도색된 컬러를 지정한 후에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교차하여 그립니다. 이때 모서리의 종근 정도는 드래그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화살표의 방향을 조절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하단에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중간 색상의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8, 가로는 8, 세로는 17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사각형을 입력해서 배치하고요. 검정색 명 컬러를 지정한 상태에서 하단에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Rounded Rectangle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하고, 위스는 20, 하이트는 5, 코너 레디우스는 1을 입력해서 테두리만 지정된 상태로 하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그리고 아래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하단 두 개의 고정점만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딜리트 툴을 눌러 삭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패스 하단만 확대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에 110을 입력해서 OK를 누르고 패스를 변형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원을 그려서 배치한 후에 전체적인 정렬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스 툴로 클릭해서 4mm짜리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색은 면은 테이프에 테두리는 흰색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1pt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완성된 청소기 형태를
연락처 둘러 모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온라인에 허리덴탈 온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전체적인 경로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쳐질 오브젝트들을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각각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오브젝트 두 개도 선택하고 유나이트에서 클릭하시고요. 하단에 두 개의 오브젝트도 유나이트에서 클릭한 후에 명칼라 블랙으로 지정하면 전체적으로 청소기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청소기 형태를 전체 선택하고요.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클릭한 후에 힙 오도를 입력하고 회전한 후 레이아웃에 맞춰서 화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에 오브젝트는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을 그릴 때 Shift를 눌러서 클릭해서 그리시면 깔끔한 패스를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끝부분이 맞지 않을 땐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오브젝트를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제시된 둥근 사각형과 원의 크기 각각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일단 배치를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둥근 사각형, 차원, 다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세 개가 겹쳐지도록 중앙에 배치를 하고 가운데 정렬을 위해서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을 해줍니다. 로봇의 형태를, 전체적인 형태를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요. 디바이드를 통해서 각각의 면을 분할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불필요한 하단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컬러를 각각 입력해서 오브젝트에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몸통의 큰 윤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ESC를 눌러 표준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 B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는 4.5를 입력하고 삼각형을 그릴 것이므로 사이드는 3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색상을 설정을 해 주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에 하이라이트에 라운드 코너스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0.5를 입력하고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랍니다. 자, 뒤에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서 회전을 할 텐데요.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Angle 45도를 입력해서 이 위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Orange의 Send to Back 또는 Control 누르시고 대괄호를 이용해서 배치를 맞춰줍니다. 네, 얼굴 부분을 그려줄 텐데요. Ellipse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Width는 15, Height는 9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타원 형태를 그려 배치하고
지정된 색상을 넣어줍니다. 패스를 변형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하단의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해도 되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Shift를 눌러서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얼굴의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눈 부분에 해당되는 곳을 그리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됐든 수치를 사례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컬러를 지정하고 중앙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요.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패스에 오프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됐든 면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입 모양에 해당되는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중앙에 정렬해서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색상은 K100을 명 컬러에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이때도 안내선에 Alt,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려줍니다. 블랙으로 K100을 지정해서 그린 후에 두 가지 색깔의 정원이 겹쳐 있습니다. 큰 원의 지정 컬러는 M20Y90입니다. 키가 다른 정원을 배치할 텐데요. 교재에서처럼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비율에 맞게 조정하셔도 되고, 중앙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드래그하여 원을 하나 더 그려도 되겠습니다. K100을 지정해서 색상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 하레 형태를 그려볼 텐데요. 아크 툴에 곡선 모양을 활용해서 그린 후에 면으로 확장하여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패널에 아크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쪽을 향해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툴을 그립니다. 완성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20pt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상은 C10, Y10, K30을 지정합니다.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어깨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타운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어깨 위치에 타운 형태로 그려서 배치하고요. 면 컬러는 K100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색상의 오브젝트를 손목 쪽에 그려줄 텐데요. 둥근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그려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하여 카피 버튼을 누르고 회전하여 복사된 오브젝트를 팔꿈치 위치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손의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손의 위치에 Alt-Shift를 눌러서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원의 면 컬러는
없음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K100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두께는 프로패널에서 6PT를 적용하고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색상을 지정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설명 과정에서 구별하기 위한 이미 색상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색상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그린 후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오브젝트의 형태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에 해당되는 팔 어깨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Shift를 눌러서 선택 도구로 동시에 선택한 후에 맨 뒤로 보내기 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 형태를 그려보겠는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로봇의 다리 부분에 사선을 그립니다. 사선에 제시된 컬러를 입력하시고요. 또한 트럭의 수치를 28pt로 해서 두께를 조정한 후에 면으로 확장해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Z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위치 맞춰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하단 오브젝트도 같이 선택해서 뒤로 보내기 하시고요. 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을 하단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정원의 형태를 그려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이미 색상의 사각형을 원 하단에 겹치도록 배치하여 그리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아래 형태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쪽 사선 부분이 너무 길게 배치가 됐네요.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선택한 후에 줄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그리도록 할게요. 길거리 둥근 사각형으로 K100을 지정한 후에 하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모서리의 반경이 다른 둥근 사각형을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경의 조정은 드래그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아랫방향 화살표를 눌러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제시된 컬러를 정해주시고요. 두 개의 둥근 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제 좌우 대칭형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락상토를 사용해서 계층할 오브젝트를 드랩에서 선택합니다. 드랩 도중에 선택된 해당 사항 없는 오브젝트들은요, 다시 Shift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flect 툴을 사용해서 새로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한 후에 버티컬을 지정한 후 카피를 눌러 복제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오브젝트가 앞쪽으로 배치된 것들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한 후에 Ctrl Shift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받쳐주기를 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 작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